정답, 정답, 정답. 자, 정답 누구요? 어, 오케이. 너 박자라고 네. 했는데. 나 지금 나 뽑힌 거 아니야? 내 차례 아니야? 제가 뭔데? 뭐? 네, 네, 뭔지 아니야. 네. 사일러. 혹시 그 뭐라고 해 한국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X라고 하지 않아요? 나 지금 나 뽑힌 거 아니야? 내 차례 아니야? 제가 뭔데? 뭐? 네, 뭔지 아니야. 네. 사일러. 혹시 그 뭐라고 해 한국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파름계라고 하지 않아요? 아, 도레미파솔라 올라지? 그 whole step, whole step, half step, whole step, whole step, whole step, half step. 정답. 오? 오? 음계를 만든다고? 그 서양식이라고 부르는 네, 음계. 7음계 이론을 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부르는 음계를 만든 네, 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어느 날 잘 알려진 이게 이제 스토리는요. 이분이 어느 날 그 대장간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장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쇠를 두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멋있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가 협화음이 돼서 잘 어울려서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언제 이게 협화음이 되고 언제 불협화음이 되는지를 가서 이제 보고 그 쇠의 그 크기가 어느 비율일 때 좋은 소리가 나는 걸 이제 찾거든요. 그게 그래서 협화음의 비밀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삼도화음이라고 도 이거 보세요. 기타 다 치시잖아요. 보세요. 다 기타 쳐나 이게 뭐 치긴 치죠. 네. 기타가 그냥 툭 치면 이게 도라고 하면 이제 여기를 손으로 잡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2분의 3에다가 이게 3대 2 되게 3대 2 되게 딱 잡으면 그게 5음이 올라가서 솔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비율이 4대 3으로 잡으면 파가 4음이 올라가서 파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5음을 올리시고 그럼 솔이 됐어요. 여기서 내가 4음을 내려요. 4음을 내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야 되겠죠? 네. 4대 3이 되려니까 3분의 4를 곱하면 뭐가 돼요? 9분의 8이 되죠. 그래서 9대 8이 되면 레가 되는 거예요. 화성학의 기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은 네. 피타고라스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리스가 약간 서양의 뭐 이거의 뿌리 저거의 뿌리라고 하는데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막 불가리아나 뭐 터키 쪽으로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전통음악에 이런 스케일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맞춰지지 않은 약간 우리 귀에 약간 거슬리게 들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게 흥미로웠거든요, 항상. 근데 그게 그거였는지 몰랐어요. 네.